그래서 뭔 짓을 하든 간에 본인이 잘 키우면은 다 쎄. 캐릭터가 약한 거는 성능이 문제가 아니라 그 유저의 손과 근성이 문제야. 그래서 지금 현재 자신의 캐릭터 풀을 한탄하지 마시고 열심히 키우세요. 물론 이제 애정 이상의 경제적인 힘을 가하면은 더 강해지는 건 또한 사실이라. 그 나루토 아십니까? 나루토의 그 롱리 있잖아. 롱리가 채술 막 뭐 열잖아. 신문 개방인가? 아 팔문둥갑 맞아. 약간 그 느낌이야. 처음에는 그 혈이 다 막혀있어. 그래서 제대로 된 힘을 쓸 수 없어. 근데 돈을 집어넣을 때마다 그 문이 하나씩 열려. 점점 세져. 그리고 팔문을 다 열잖아? 겁나 세지는데? 그 캐릭터를 갖고 있는 유저의 지갑이 망가지지.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. 지갑을 망가뜨리고 캐릭터를 세게 할 건지 아니면은 적당히 그냥 만족할 건지. 아 그리고 이게 한번 육돌 맛본 사람은 명함 만족 못해. 내가 지금 그래서 솔직히 신학 때 걱정인 게 지금 2도, 2돌, 라이덴 4돌 맛을 봤잖아요. 신학도 내가 명함 전무만 뽑고 빠지겠다 했잖아. 이것도 막 고민한다니까. 2돌까지만 할까? 6돌 갈까? 막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. 그래서 조심해야 돼. 그래서 과금은 적당히 해야 돼요. 그 도파민이라고 하잖아요. 몸에 분비되면 쾌락을 느끼는 호르몬. 이게 이제 가차 해서 별자리가 돌파되고 거기서 오는 도파민 분비로 인해서 쾌감을 느낄 거란 말이야. 근데 그 쾌감의 역치가 별자리가 뚫릴수록 높아져. 뚫리는 건 별자리만이 아니야. 쾌감 역치도 뚫리는 거라고. 명함 뽑도 비싸다고요. 무서운 사실 하나 알려줄까요? 6돌 뚫잖아? 6돌도 아니야. 한 2돌까지 뚫어보잖아요. 명함은 되게 싸게 보여. 지금 제가 요즘 그래요. 나 얼마 전에 신학 명함이랑 전무만 가볍게 뽑고 빠질 겁니다.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얘기했어요. 명함 전무가 가벼운 돈이 아니거든? 근데 가볍게라고 얘기했단 말이야. 나 원래 이러지 않았어. 한 트럭 살 때만 해도 뭐 벌벌 떨면서 과금했는데 요즘은 되게 뭐 가볍게 두 트럭 정도만 하고 빠지죠. 이러고 있단 말이야. 이러면 안 돼. 이게 사람이 이렇게 뒤틀려가요. 그리고 운만 있다면 신학 이돌도 할 수 있지 않을까? 그래서 그 상상하고 있습니다. 해외 원신 보면은 해외 원신 보면 10연 차 했는데 막 5성 캐릭터 막 3개씩 나오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. 그게 요번에 내 차례가 아닐까? 이런 상상을 합니다.